김학수 어학원. 자, 택과 와세 구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교 1등도 틀리는 문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심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틀리죠. 1등한 학생들 먼저 틀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는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갈게요. 자, 잭은 생각했다. 아,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의 친구는 그것을 말했다. 그에게. 이렇게 되죠. 두 개 중에 같은 게 뭐예요? 더띵하고 뭐하고 같죠? 이다고 같죠. 맞아요? 더띵하고 이시 같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고 하고 얘는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네, 서일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잭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죠. 이시 나와서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뭐가 되겠어요? 휘치가 되겠죠. 그럼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뒤에 이 대명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대명사가 있을 때 틀리는 거, 요것도 출제를 많이 해요. 대명사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그의 친구가 말했다, 그에게 목적어 없다.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nd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써서 and his friend said it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문장만 쓸 수 있냐? 그러면 한 문장 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Jack thought about the thing which. 이 the thing which를 합쳐서 뭐로 할 수 있어요? 응? What his friend said 있으면 안 돼요. To hi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what을 뭐라고 그러죠? 선행사를 포함한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hat은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what은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the thing which가 what이 된 거니까 what 앞에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 자체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 것으로 해석된다는 말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죠. 왜? 것 자체가 명사잖아. 뭐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문 하나 해봐요. 네가 원하는 것 나한테 말해라 해봐. 나한테 말해라. Tell me. 네가 원하는 것 해봐. 시작. What you want. 이렇게 되겠죠. 네가 가지길 원하는 거. Want to have. 이렇게 되겠지요. 맞아요? 뒷문장은 여전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Have의 목적어가 없죠? 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 the thing을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알겠죠? 선행사가 있을 때는 what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What.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가 what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what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 가지로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선행사가 없다. 시작. 선행사가 없다. 두 번째, 뭐하는 것이다. 시작. 것이다. 두 번째, 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불완전하다. 시작. 이렇게 해서 what의 세 가지 중요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알았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 해석해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시작. 나는 믿을 수 없다. 탐이 말한 것. 뭐 써야 돼요?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휘치는 못 쓰는 거죠. 맞아요? 휘치나 후나 대슨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사가 없으니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what이 답입니다. 그럼 what의 세 가지 정의가 맞나 한번 봐. what의 첫 번째 명사 없다 맞아? 두 번째 뭐하는 것으로 해석된 거 맞아요? 세 번째 뒷문장이 said 주어 동사는 있는데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하죠? 이렇게 세 가지를 증명을 해야 돼. 항상 문제를 풀 때.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해석해 봐. 시작. 그녀는 너무 바빠서 그녀는 그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다. 자, 어때요? 이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된 용법이죠? 맞잖아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안 됐죠? 뒷문장 한번 봐봐. 그녀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접속사 대수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 가방은 너무 비싸요. 그러면 so 되시죠, 이때도.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살 수가 없었다. 원래는 이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슬 안 쓴 거예요. 그냥 살 수 없었다까지만 한 거예요. 자동사로 쓴 거예요. 이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so 되십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자동사로 쓴 건데 영어의 동사는 자타동사가 같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어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I can't see. 이거 맞는 문장이거든요. 여기에 있을 수도 맞는 문장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도 되고 나는 볼 수 없다도 되고. 알겠어요? 자, 나는 주었다. 네게 시계를 이렇게 되죠. 어? 시계가 있네. 명사가 있네요. 맞아요? 명사가 있으면 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식해야 되겠죠. 해석이 형용사 절이니까. 그럼 휘치나 대시 와야 되겠죠? 그가 매우 많이 좋아하는. 당연히 대시든 와시든 휘치든 둘 다 관계 대명사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여기서는 like의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 거네요. 이해 가셨어요?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끝내야만 하는 것이다. 내일까지. 이것은 우리가 내일까지 끝내야만 하는 것이다야. 자, 앞에 명사 없죠? 것이다죠? 답 나왔죠? 뒤에 있는 문장 끝내다의 목적 없죠? 불완전하죠? 이해가요? 또 사진을 찍는 것은 여기 사진이 주어가 아니고 찍는 것 전체가 주어죠? 동명사 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죠? 왔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가 하는 것이다 이랬어. 그가 하는 것이다. 그의 자유 시간에. 그럼 그가 하는 것이니까 뭐 써야 돼? 위치는 선행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가 하다의 목적어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 온 것까지 맞았죠? 자, 왔을 세 가지 정의. 명사 없다, 것이다, 뒤에 불완전하다까지. 자, 나는 믿었다.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사형식이죠? 완전한 문장이죠? 왔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왜 어렵냐면요. 됐도 것이고 왔도 것이에요. 둘 다 것이에요. 이때 됐은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끌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다 됐을 써가지고 이거를 명사절로 만들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왔도 똑같거든요. 왔도 뭐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뒤에 오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인 것만 차이점입니다. 알겠어요? 둘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장 완전하다, 되시다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믿을 수 없다. 탐이 말한 것을 똑같잖아. 해석을 해봐.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 했다는 것을 탐이 말한 것을 똑같이 거슬러 해석이 되잖아. 근데 분석을 해보면 탐이 말했다. 목적어 없잖아요. 맞아요? 왓이 되는 거죠. 이 왓을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푼 것처럼 세 단어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더 띵 휘치가 되는 거예요. 띵즈로 써도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는. 네? 너는 따라야 한다. 뭐를? 너의 선생님이 말한 것을. 어? 뭐하는 것을이네? 휘치 안 되고 답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명사가 선행사야.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이니까 답은 뭐야? 휘치가 되겠죠? 휘치나 돼. 왓은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야.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A를 얻는 거다. 시험에서. 그러면 케빈은 주었다. 나에게. 그가 그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석을 해봤더니 것으로 해석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는 가지고 있었다. 목적어. 뭐뭐를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맞아요?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말이야. 그럼 왓이란 말이야. 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고 얘는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가 않잖아. 자, 이렇게 묶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해야 한다. 목적 없네. 불완전하네. 맞아요? 그럼 뭐 써야 돼? 왔어야 되겠지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너의 도움이다. 주어 동사 보호가 나온 거고요.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왔을 써야 되겠죠? 나는 보여줬다 그들에게 내가 만든 것을 휘치는 것이 아니죠? 것인데
뒤에가 나는 만들었다.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네요. 나는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가 있어야 되거든. 없잖아. 불완전하잖아. 와시잖아. 대신 완전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탐은 듣지 않았다. 티나가 말한 것을. 당연히 와시죠. 설명해봐. 선행사 없어. 뭐뭐 하는 것이야.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티나가 말했다. 뭐뭐를. 목적어 없잖아. 불완전하잖아. 자, 토니는 찾는다. 더 벨이죠. 따라해. 바로 그. 시작. 바로 그라는 명사 강조입니다. 바로 그 것들을, 어떤 것들, 명사가 있네요. 명사가 있네요. 그가 찾고 있는, 자, 그가 찾고 있다는 포 뒤에 목적어 없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 있어야 돼요. 없어. 불완전한 거야.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 거야. 안 되고, 되다고 휘치 둘 다 되겠지요? 근데 휘치 안 됩니다. 여기서 틀리는 겁니다. 이 선행사에 더 베리가 붙거나 디온니가 붙거나 더 세임이 붙거나 최상급이거나 서수가 오거나 사람과 사물이 같이 오거나 사람과 사물이 같이 오거나 이럴 때 또 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일 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that만 써야 합니다. 라는 문법이 있어요. 스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마이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어? 케이크 한 조각이다. 불쌍하네요. 주어동사 보호죠? 것이죠? 마이크는 원한다에 목적어 없죠? 불완전하죠? 그럼 답은 아시죠? 이해가요? 휘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의문사 아니잖아. 마이크가 어느 것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꼭 있어야 돼요. 또 에릭은 고통받았다. 여러분 이건 없는 겁니다. 선생님 추가한 거에 문제. 소문으로부터 이런 얘기죠. 에릭은 고통받았다. 소문으로부터. 명사가 있네요. 이해가요? 명사가 있는데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명사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수식하는데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온다고 배웠죠. 관계대명사 후 휘치 대시 온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접속사 대시 오는 걸 배울 겁니다. 시작. 접속사 대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데 따라해. 동격 시작. 아까 우리가 접속사 대절이 오면 뒤에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완전한 문장을 접속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뭐라는 소문. 알겠어요? 그래서 라는이라는 해석이 돼요. 뒤에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문제 풉니다. 에릭은 고통받았다. 소문으로부터 그가 몇몇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동시에. 뒤에 완전해요? 아마는. 그가 만났다. 몇몇의 여자친구를 동시에. 완전해요? 네. 완전해요. 맞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 대신 거예요. 알았어요? 요게 나중에 이제 대 용법에서 또 나와요. 이게 대 구별하는 거. 이 지금 배우는 문법들은 항상 나오는 필수적인 거야. 왜냐하면 대시나 이시나 뭐 as나 이런 용법은 글을 쓰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시험 문제에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또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거. 현재분사, 과거나 동명사의 구별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항상 언제나 나오는 약방의 감초식으로 나오는 필수 문법들이야. 이 필수 문법을 먼저 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왔고요. 접속사 대시하고요. 이 접속사 대절과 더 루머는 동격의 절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격의 that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세요. 뉴스죠?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 봐. 그러면 우리를 놀라게 했다죠. 그러면 뭐뭐라는 뉴스가 되면 접속사 되실 텐데 여기서는 뭐뭐라는 뉴스야. 우리를 놀라게 한 뉴스야. 그렇죠. 우리를 놀라게 한 뉴스죠. 그 다음 뒤에 문장 분석해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 안 되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 되는 거야.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우기면 얘도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더 뉴스일 때 대세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접속사로 보는 겁니다. 접속사 대세는 안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 위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턴아웃은 판명되다.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봐야 돼. 더 뉴스라고 나왔다고. 여기도 봐봐. 더 뉴스라고 나왔다고 해서 꼭 동격이거나 꼭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봐. 그들이 구조되었다. 그 배로부터. 어떠니? 그들이 구조되었다. 그 배로부터. 어때요? 부사구. 문장이 완전하죠?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답이 안 되는 거고. 선생님, 얘도 관계대명사냐? 그럼 얘도 관계대명사로 풀면 답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격이 되는 거잖아요. 뭐뭐라는 뉴스가 되겠죠. 뭐뭐라는. 그들이 그 배로부터 구조되었다라는 그 뉴스가 우리를 안심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네. 그 다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어린 소년들이 산다. 단지 한층 위에. 어린 애들이 한층 위에 단지 산다라는 그 사실을. 시끄러우니까. 쿵쿵거리니까.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죠. 어린 소년들이 산다. 단지 한층 위에. 부사구. 완전하잖아. 맞나요? 어?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위치는 안 돼. 뒤에 불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the fact that 동격의 대절이 되겠습니다. 또 그 뉴스 잘 봐.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아, 직업을 얻었다. 주어 동사 목적 어때요? 완전하잖아. 내가 직업을 얻었다라는 뉴스 동격의 대절. 이 만들 수도 있다. 내 가족을 놀라게. 맞아요? 네. 여기도 봐. 소문. 어떤 소문이야? 많은 유령이 그 집에 산다. 어때요? 많은 유령이 산다. 그 집에. 부사구. 자동사니까 당연히 목적 없고. 그럼 완전하죠? 뒷문장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 when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이런 소문이 거짓이라고 증명되었다. 이해가시죠? 자, 모든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 사실에. 어떤 사실에?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해야 된다. 항상. 이런 얘기죠. 애들도 뭐 요즘은 되게 무섭죠. 애들 자체가.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해야 된다. 항상.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주어, 동사, 보호, 부사.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접속사 된 이런 사실에. 이래야 한다는 그 사실에 모두가 동의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25번 문장 장문 해볼게요. 나는 그들에게 내가 만든 것을 보여주었다. 사형식입니다. 자, 머리 잡고 꼬리 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I. 자, 보여주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howed. 그들에게 them이 되겠죠? 좋아요. 내가 만든 것 오늘 요게 포인트 아닙니까? 내가 만든 것. 그렇죠? 내가 만든 것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한 것. What I made. 이렇게 되겠죠? What I made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The thing that 또는 which I made.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문을 할 때 몇 단어로 쓰시오가 나오면 이 단어 개수를 세서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단어 개수 세야 돼. 맞춰서. 대신 접속사일 때.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 선생님이 두 가지 가르쳐줬잖아.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 대시 접속사일 때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접속사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관계대명사일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줘야죠. 이게 동격 관계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를 판단해줘야 돼. 동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라는 뉴스, 뭐뭐라는 사실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휘치는 그냥 해석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만든 것, 는이라는 해석밖에 안 돼. 내가 만든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상의 차이가 1차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해석을 먼저 잘 해야 돼. 그래서 해석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우리가. 영어를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를 하면서 이해가력이 높아지게 되면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이해력이 감으로 되면 영어는 망가지는 거야. 케빈은 그의 주머니 안에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묶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이거죠? 나에게 주었다. 사형식이죠. 그럼 해봐. 케빈, 주어부터 잡아.
케빈, 우리가 작문할 때는요, 머리 잡고 꼬리 잡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었다. 그럼 뭐야? gave.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나에게. 얘가요? 그가 그의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것 붙었어요. what. 그가. he. 가지고 있어. had. 그의 주머니에. in his 파켓은 단수죠? 파켓. 그래서 그가 그의 주머니 안에 갖고 있는 것인데, 뭐뭐하는 것 맞죠? he had의 목적어 없죠? 불완전하죠? 당연히 선행사 없죠? 세 가지. 선행사 없다, 것이다, 불완전하다까지 다 잡았죠. 근데 여러분이 개수가 모자라면 또 이런 걸 해야 돼요. 여기서 what을 the thing which로 쓰는 거 말고도 me를 뒤로 넘겨서 to me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개수 작업할 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단어 하나가 모자라면 여기다가 to 직접 목적어 또는 to나 for나 of를 쓰죠? 어? 요런 작업도 해주셔야 돼. 개수 모자라면 문장을 다양하게 라이팅하는 능력을 물어봅니다. 그래머 기반으로 3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해볼까요? 요게 오늘 배운 거야. 뭐뭐 하는 것은 요거. 그럼 뭐야? 시작. What? 내가 너잖아. 너 뭐야? You have to do. 여기까지 주어잖아.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이다. 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tudying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개수가 모자래, 그럼 요거를 to 부정사 써도 되니까 to study hard로 바꿔도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도 개수가 모자래, 그럼 what을 the thing which로 바꿔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도 개수가 하나 남어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거든. 목적 경연에서 또 생략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 감점을 안 당합니다. 알았어요? 네. 이것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것이. 그럼 뭐야? It, 이다, is.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곳. 오늘 배운 거잖아. 그럼 뭐야? 시작. What I want to know.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대치를 줬으니까 it is를 바꿔서 선생님 대치로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제 안 보고 선생님 한 거고 주어진 거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베스트죠. 됐나요? 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너의 도움이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너의 도움이다. 그러면 뭘까요? 뭐만 하는 것부터 잡아. 시작. What I really need. 맞아요? What I really need is your help. 여기서 What I need really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really 뒤로 변하기도 하는데 부사니까 좀 자유로우니까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What I really need 여기까지 내가 정말로 필요하는 것 너의 도움이다. 주어 동사 보호의 이형식 스트럭처 나온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예, 이런 기반의 문제가 나오지만 이런 것들 또 대과와 구별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포인트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심화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서 연습을 해서 해야지만 선생님이 어렵게 내는 문제도 당연히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